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생활 풍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좌우묘 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말띠, 토끼띠, 그 다음에 좌우묘 닭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좌우묘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띠를 적어 보겠습니다.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한번 더욱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띠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참고해 보는데, 특히 이 띠들은 적용이 잘 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서 좀 머리가 아프다. 내 방이 좀 좋지가 않다. 내 방에만 들어가면 골이 아프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골치가 아프다. 집중력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시원한데 내 집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침대 위치를 봐라. 침대 위치.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의 어떤 풍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운터 위치겠죠, 카운터. 카운터 위치. 저희가 이게 그 풍수를 잡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부분을 많이 잡습니다. 카운터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침대 위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설명하면 가장 정확하냐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냐. 제가 그냥 시골집을 한번 옛날 시골집을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려 보겠습니다. 자, 시골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이렇게 현관이 있는데 대문에서 현관과 일직선으로 예전에 연결을 시켰어요. 바로 와서 바로 연결되게 해줬다는 거죠. 연결되게. 그러니까 오신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와서 집으로 현관으로 바로 일직선에 있고 어떤 집든 여기다 탁 돌을 놓고 여기를 딛고 올라올 수도 있고 딛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시골집에 가보면 대문과 일직선으로 현관이 연결되어 있는 집, 연결되어 있는 집은 딱 하나 뭐냐? 이거다 얘기죠. 우환이 많다. 우환이면 바로 무엇입니까? 질병이겠죠. 질병.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뭐냐? 딱 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아픈 사람이 있네요. 이 집에는 아픈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파요. 왜? 이 모든 기운이 밖에서 이 기운 자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바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이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나쁜 세력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나쁜 생각, 이 안에 공기를 다 기운을 잡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는 십중팔구 거의 우환,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저 집안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 혹시 동네에서 이렇게 대문과 현관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집을 한번 보시라. 십중팔구 거기 불안정하다, 아프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볼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집으로 연결시켜보자. 집을 연결시켜보자. 가게를 연결시켜보자. 사업장도 연결시켜보자. 그런데 이 집은 제가 많이 방문해서 이 부분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집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저를 불어서 가보면 십중팔구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못 견뎌요.
이게 아닐 때는 좀 견뎌내는데, 자, 집을 봤을 때 집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침대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침대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방의 구조를 봤을 때 들어갔을 때 침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자녀가 있든 누가 있든 불안정해요. 어떤 현상이다.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 이 집 자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집이 불안정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 학생들 절대 공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왜? 머리가 아프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집만 들어오면 자기 방만 들어오면 골이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절대 출입 방문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고 반대로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 하체 부실하게 되고 하체 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좋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집에 혹시 이렇게 침대를 놓고 있다면 누구든지 참고해볼 필요 있어. 아, 바꾸자. 이거 쉬우니까 일단 바꾸자. 이건 아니다. 사주 운을 떠나서 일단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집에서 혹시 내 집 안에서 내 집에 바로 방문하고 바로 들어갔을 때 일직선으로 침대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라. 그게 되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변경을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거기서 잡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 이것을 피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제가 많은 곳 방문을 해서 잡다 보면 첫 번째 이 대목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방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머리 아프고 자고 힘들고 잠만 자고 그러놓고 개운치가 않죠. 머리가 아프지 이게. 자, 그러면 얘를 연결시켜보자는 거죠. 사업장도. 자, 가게는 저희가 많이 이렇게 외부에 그 어디 등산을 가거나 외부에 가서 식당을 가다 보면 식당을 들어가서 보면 그냥 저는 항상 보이는 게 직업병이죠. 카운터를 봅니다. 아, 저기는 잘 놓여 있구나. 저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알려줍니다. 무료로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좀 변경해보시라.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거기를 또 다시 갔을 때는 변경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신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준 것이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사업장에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카운터를 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골이 아프다 이걸 얘기해요. 골이 아파서 나와요. 그래서 직장에서 함부로 사람을 요즘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들어가는 문 바로 정면에다가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면 스스로가 나가요. 왜? 힘드니까. 그 자리만 두면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겁니다. 바로 기 자체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런 게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어디든 들어갔을 때 정면에 안내를 하거나 이 정면에 이렇게 카운터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다. 그러니까 길게 못 간다. 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구조를 일직선으로 해놨을 때 주인이 골이 아프니까 가게만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니까 오래 못하니까 그 사업장을 접겠죠. 남에게 넘기거나. 그래서 일단 이것만큼은 살펴보자 이걸 얘기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이것은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은 그래도 한번 생활풍수로서 참고해봐라. 이걸 가지고도 제가
많이 오랜 세월 검증해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혹시나 제 의견에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한 달만 침대를 한번 기독하고 한 달이든 두 달 딱 한번 이렇게 그 방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든지 그러면 뇌가 아플 것이다. 반대로 다리가 방문 쪽으로 있을 때는 하체의 힘이 싹 빠지니까 기가 온몸의 기가 다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맞으면 참고하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 안에서도 그 안에서의 주인들이 다 있다는 거죠. 위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걸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 갈 때 그런 부분, 사업장이나 사무실 이런 부분, 가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풀어가면은 참고해서 보라면은 훨씬 더 좋은 안정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오묘유를 가자. 자오묘유 쥐띠 말띠 도끼띠 닭띠 12개 띠 중에서 도끼 특히 이 띠들은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정보를 하나 줄 것이다. 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게 직방으로 연결된다. 그 띠 중에서 가장 직방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남양이 좋다 그럽니다. 남양 다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말띠에게도 남양이 좋냐? 남양 쪽으로 출입문이 대문 가게가 대문이 집에 대문이 가게가 말띠에게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으면 어떠냐?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굉장히 어렵다. 절대 남쪽 찾지 말아라. 남쪽 오히려 동쪽이나 서쪽을 찾아라. 출입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쥐띠는 어디냐? 쥐띠는 북쪽 방향이다. 이걸 북쪽 방향. 북쪽 방향으로 출입문이 있는 가게를 얻으면 안 되고 북쪽으로 대문이 있는 데를 집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도끼띠. 도끼띠는 동쪽이다. 이거죠. 동쪽으로 있는 것을 잡지 말아라. 얘는 유는 서쪽이다. 서쪽 방향에 문이 있는 곳을 잡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얘네들을 좌우묘유 이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면 장성살이라고 그랬나. 장성살. 장군살이죠. 장군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치고 파괴하고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했죠. 먼저 고통과 아픔을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라. 특히 사업장 가게를 얻을 때 혹시 주변에 지금은 내가 이때에 해당이 안 된다 해도 식구 중에 혹은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가 나중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런 뒤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집, 반지하 집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바로 계단에서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 집은 아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변형해 주면 됩니다. 이런 쪽도 제가 사업장을 많이 찾아서 제가 저의 의뢰에 대해서 가서 이런 경우 고쳐놓고 많이 옵니다. 사업장. 그런데 확실하게 그분들 반응이 좋다. 괜찮다. 좋아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은 인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머리에 짱박아 둘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래도 내 삶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 필요가 있다. 기 자체 나쁜 기운이 먼저 치고 들어오더라. 좋은 기운은 나쁜 기운 뒤에 쫓아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나쁜 놈이 먼저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걔네들 세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묘띠는 특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